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인이 여름 투자하는 단일 여러분들 프로젝트 치고 가장 큰 것이 집이지 않습니까? 집. 지금 이제 시중에 보니까 집값이 좀 지역별로 반등한다. 그렇게 해서 아마 대출을 내가지고 집을 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미래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래도 제가 좋은 가설을 제시하는, 여기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으로서 이 부동산 문제를 다룬 젊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말씀하는데 좀 긴 인터뷰 가운데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 한번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일각에서 우리 하는 것처럼 V자처럼 갑자기 이런 바닥을 치고 그냥 바로 급하게 올라가느냐, 그 문제에 대한 애널리스트 출신의 이 주택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이 합리적인 부분만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주택 가격에 낀 그런 거품이 내려가는 추세다. 이게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네요. 대개 주가가 과열인가 아닌가는 한 국가의 GDP 대비 주식 시가총액을 따지게 되면 대부분 이게 지금 주가가 과열이다 아니다를 대부분 변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총생산에서 주택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게 되면 2021년 말 같은 경우는 한국이 국내 총생산 GDP의 3.2배까지 높아졌는데 3배를 초과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거품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조정되는 단계다. 그다음이 두 번째는 주택가격도 다른 공산품이나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공급은 분양하는 사람들의 문제지만 수요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소득 증가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대출을 얼마나 끌어쓸 수 있느냐, 그 두 가지에서 결정되는데 소득 증가도 미미하고 대출 증가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집값이 반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 젊은 애널리스트의 평가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도 한 번 더 강조하네요. 소득을 결정하는 경기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2008년 무렵에는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0%였는데 지금은 105%가 된다. 그래서 대출도 여의치 않다. 그리고 정부가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될 필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소득도 미미하고 증가도 대출 증가도 미미하기 때문에 V자를 그리는 것처럼 집값 상승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것이 지금 이 젊은 애널리스트의 결론입니다. 미래는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지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집을 구매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전제 조건은 가설입니다. 합리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가 상당히 악화가 되는 것 같네요. 이 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소득 증가율이 상당 기간 동안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경기를 가장 근접한 거리의 최일선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이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보유자산 가운데 불효불급한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주식, 계열사 주식들을 다 처분하는 그 이유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그리고 그 상황을 코스닥 상장사의 작년 4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2021년도 여름 4분기에 1조 4,411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했는데
2022년도 4분기에 마이너스 1조 5,373억 정도 발생한 거죠. 경기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참조하시고 그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소득이 정체되니까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여력이 상당히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또 하나는 예, 이게 이제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월가 소식을 전한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JP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전날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블랙롤의 자산운용사 래리 핑크 회장은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혹은 0.75%포인트 인상할 것. 그럼 0.25를 두 번 혹은 세 번 정도 더 인상한다는 거지. 그리고 미국 경제학자들은 미 연준이 올해 긴축을 일단 멈추더라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을 봅니다. 이건 이제 어제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될 것이고 경기 침체란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외 상황을 여러분 종합하시게 되면 그런 주택 구매에 대한 나름의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